아, 역시 멀긴 멀지만 동해 나오면 뻥 뚫리는 거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약속 드린 대로 동해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네, 속초에서 가장 핫한 동네죠. 여기 보이시죠? 등대도 있고, 여기 영금정도 있고, 그다음에, 네, 동영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롯센터죠. 그리고 저 등대 뒤로 넘어가면 영랑 해변 포차가 있죠. 예, TV에도 많이 나온 곳이라, 예, 엄청 사람도 많고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뭐 다른 거 없어요. 가자미 잡으러 왔습니다. 도다리.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저보고 물고기도 맨날 못 잡으면서 이먼 동해 바다까지 오느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시야방조제 가는 시간이나 동해 바다 오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2시간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 동해 바다로 오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요. 터미널에서 버스 한 번에 타면 편하게 오니까. 그리고 잠깐 소개해드리면, 동명항 화롯센터 뒤에 저기 있죠? 약간의 여유 공간. 여름하고 가을에 저기서 고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날씨가 맑아갖고, 설악산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보이시죠? 여기 안전대피시설이라고 군데군데 돼 있는데, 요 옆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늘도 낚시하시는 분이 없죠? 없죠? 요 밑에도 없죠? 저기도 없죠? 저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다가 똥 싸도 아무도 손가락질을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채비는 묶음채비를 달아놨고요. 조금 추워지려고 하는데 얼렁얼렁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제가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망한 가게들, 예, 가게들, 점포들, 구멍가게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지방 내려가시면, 예, 유명한 맛집들만 찾아가서 먹지 마시고, 작은 구멍가게나 작은 음식점 같은 데서도 많이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되는 집만 되고, 안 되는 집들은, 저렇게 망해갖고 없어지는 게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오늘 고기를 못 잡을 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동해바다 모습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악산도 멋있죠? 보이시죠? 지금 입질이 없는데, 예, 저도 사실 낚시는 밤에 해야지 고기가 잘 잡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밤에까지 낚시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찍었어, 못 찍었어. 입질 완전 컸었는데, 좀 전에 입질 완전 컸었는데 못 찍었어요. 아이, 젠장. 진짜 뻥 안 치고 이렇게 휘었었거든요. 혹시 물려 있을지도 모르니까 걷어볼게요. 에, 없어요. 에이, 젠장. 에이, 씨부레. 지금 얼마나 춥냐면, 이게 물티슈거든요. 꽝꽝 얼었어요. 딱딱해요, 딱딱해. 와, 이 추운 날씨에 저기 보이시죠? 물질하시러 들어가시는데,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입질이 너무 없어서 포인트 이동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상 동명항 방파제에서 찌리찌리 찌리박이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2부에서 봐요. 안녕.